6. 함께 꿈꾸는 무지개 세상. 2차 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요. 교과서 106쪽에서 109쪽입니다. 우리와 다른 문화를 가진 친구나 이웃의 다양한 모습과 생활 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꾸준히 실천해 봅시다. 도경이와 유나의 일기를 읽고 생각해 봅시다. 도경이의 일기. 이모는 하얀 얼굴에 금발의 키 큰 남자와 결혼하셨다. 본주르 라고 인사하는 이모부가 신기해서 자꾸만 쳐다보게 되었다. 이모는 프랑스에서 회사를 다니던 중에 이모부를 만나셨다. 처음에는 우리와 모습이 다른 이모부가 낯설고 어색했지만 이모부가 들려주시는 생생한 프랑스 이야기가 매우 재미있었다. 유나의 일기. 아버지께서 뉴질랜드에서 오신 손님을 우리 집에 초대하셨다. 손님이 마오리족 인사법이라며 코를 맞대는 인사를 하려고 하셔서 당황했다. 그때 학교에서 배웠던 마오리족의 인사법이 기억났다. 그리고 손님의 따뜻한 표정은 나에게 용기를 주었다. 눈을 마주보며 코 인사를 하고 나니 더 친해진 느낌이 들었다. 도경이가 만난 이모부와 유나가 만난 손님은 우리와 어떤 점이 다른가요? 우리와 생김새가 다르거나 인사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일 때에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다른 모습과 문화를 존중해 줍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미진이 생일 축하합니다. 우와. 생일 축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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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오늘 생일 파티하러 친구들 온다고 했지. 엄마가 미진이 좋아하는 떡볶이랑 맛있는 거 많이 해놓을게. 몰라. 미진아, 생일 축하해. 오늘 네 생일이라서 생일 파티한다고 하니까 엄마가 하고 늦게 가도 된다고 허락하셨어. 내가 왜 집에서 생일 파티를 한다고 말해버렸지? 아, 바보. 미진아, 무슨 걱정 있어? 어? 아니, 그냥. 아우, 배고파. 얼른 떡볶이 먹고 싶다. 넌 맨날 떡볶이냐? 난 미진이네 처음 가보는데. 나도. 친구들이 엄마를 보고 뭐라고 할까? 한 애들한테 다 말하면 어떻게 하지? 창피해. 어? 미진이는? 미진아, 빨리 와. 미진이 왔니? 응. 잠깐만, 금방 나갈게. 어쩌지? 오늘은 조금 늦었네. 맞다. 미진이 엄마. 아, 맞다. 나 피아노 학원. 나도 참 학원. 나도. 미진아, 뭐하니? 친구들이 기다리잖니. 미진아, 미진아 뭐해? 뭐해? 빨리 와. 우와, 맛있겠다. 우와, 떡볶이다, 떡볶이. 야, 좀. 근데 미진아, 표정이 왜 그래? 다들 모른 척 하지 않아도 돼. 어? 뭘? 우리 엄만. 아, 필리핀 사람인가? 어? 어떻게? 우린 이미 다 알고 있었는데. 미진이 네가 혹시라도
학교 생활하는데 어려울까봐 담임선생님을 찾아뵈었었어. 맞아. 선생님께서 다문화 가정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잖아. 아, 미진이 네가 아파서 안 나온 날이었구나. 피부색만 조금 다르지 우리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고 가르쳐 주셨어. 또 나라마다 각급 좋은 문화를 갖고 있고, 그리고 다문화 가정에서 자란 유명한 사람들의 예도 들어주셨어. 다니엘 헤니, 한지 워드, 오바마 대통령. 뭐 피부색도 별로 다르지 않은걸. 나봐나, 내가 미진이보다 더 까맣잖아. 맞아. 엄마가 외국인이란 걸 알면 너희들이 친구 안 해줄까봐 무서웠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걸. 고마워. 이젠 숨기지 않을 테야. 미진이는 피부색이랑 상관없이 변함없이 예쁜 내 짝꿍이잖아. 맞아. 미진이 엄마도 외국 사람이든 아니든 이렇게 맛있는 떡볶이를 만들어주신 엄마시고. 야, 생일 축하도 안 하고 먼저 먹냐? 정말 못 말려. 베트남에서는 어깨를 신성하게 여김으로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아랍 에미리트와 같은 이슬람 문화권에서 가족의 안부를 묻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 행동입니다. 캐나다나 미국 등 서양 문화권에서는 화장실 문이 닫혀 있으면 사람이 있다는 뜻이므로 닫힌 화장실 문에 노크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 행동입니다. 브라질에서는 칼이 관계를 단절하자는 뜻이므로 칼을 선물해서는 안 됩니다. 고산지대인 네팔에서는 체온이 내려가 고산병에 걸리는 것을 막기 위해 자주 씻지 않습니다. 생김새나 생활 방식 등이 달라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위해 고민 상담가가 되어봅시다. 나는 시골에서 전학을 왔어. 내가 말만 하면 친구들이 웃어. 사투리를 쓰는 게 우스운 일이야? 나는 왼손잡이야. 그래서 글씨를 쓸 때 딱과 팔이 자꾸 부딪혀. 짝이 왼손으로 글씨를 쓰냐고 하면서 짜증을 내서 힘들어. 나는 김큰별이야. 대한민국 사람이지. 새학기가 되면 친구들이 꼭 외국인이냐고 물어봐서 슬퍼. 나는 어렸을 때 많이 아파서 9살에 입학했어. 친구들보다 한 살이 많아서 조금 창피해. 친구들은 어떤 이유로 고민을 상담하고 있나요? 생김새, 생활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겪은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구의 고민을 들을 때에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친구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친구의 고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거나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친구의 어려운 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친구가 겪고 있는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해합니다. 어떻게 되기 원하는지 함께 이야기합니다.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함께 고민해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의 고민을 듣고 어떤 말을 해주면 좋을까요? 정말 많이 힘들었겠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생각해보고 노력하자. 가족들과 함께 주사위 놀이를 하면서 다문화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이야기해봅시다. 순서를 정하고 주사위를 굴려 나온 숫자만큼 말을 움직입니다. 자기 말이 도착한 곳에 있는 질문에 대답합니다. 만약 대답하지 못하면 원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가위바위보가 보이면 짝과 가위바위보를 하여 이기면 아래로, 지면 앞으로 말을 움직입니다.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잘 드러나게 활동해 보세요. 나와 생김새, 생활 방식 등이 다른 친구나 이웃을 존중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고 생활 속에서 실천해 봅시다. 출석 인정 노트 이렇게 정리해 봐요. 낯설고 새로운 문화를 마주했을 때 다른 모습과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지닙니다. 우리나라의 생활 양식을 잘 모른다면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외국 문화뿐만 아니라 학급 내에서도 나와 다른 성별, 생활 방식을 지닌 친구들을 존중하는 행동을 생각해 봅시다. 오늘의 과제 정리. 출석 인정 노트에 도덕 주요 내용을 정리해 주세요. 나와 생김새, 생활 방식 등이 다른 친구나 이웃을 존중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실천해 보세요. 계속해서 김영옥 대령의 생애와 업적, 스코필드 박사의 업적을 살펴보며 기존 우리 문화와 다른 배경에서 살아온 가족을 대할 때의 바람직한 태도를 생각해 봅시다.